182장 입정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108년 1월 22일 원불교 필라델피아 교단 일요 정례 법회를 시작합니다. 법신불전 흥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법신불전의 사배 올리겠습니다.
청정하고 온전한 마음으로는 입증이 있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범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법신불사하내시어 원계 108년 음력 새해 설날을 맞이하여 전 교도와 전 인류의 앞날에 자유와 평등, 행복 가득한 날 되도록 자비 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제가 수학교님들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강자, 약자, 진화의 도를 실천하며 평등 세상의 선구자로 살게 하소서. 전산진 목사님 신년 법문에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내 자신부터, 우리 그다음부터 자녀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선도를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는 것이 광대무량한 낙원의 삶이라 하셨나이다. 세계 곳곳에 인권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이들로 하여금 강자는 약자에게 자리타법으로,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으며 다함께 진급하는 국가 사회되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법신불 사랑하시어 지난 16일 네팔 포카라 여객기 추락사고로 연관한 원불교 네팔인 교모 고원성천 아름파우델 영가와 그의 딸 고원은 고원은우 프라시디 파우델 영가, 이들을 포함한 68명의 영가들에게 자비광명 나누시와 이들 모두 착심과 원망을 놓고 청정한 마음과 서원 인력으로 정신을 차려서 완전한 해탈 선도되도록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법신불 사안이시여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참뜻이라 하신 스승님 법문을 저희 모두 지금 여기에서 실행하는 공부인들 되겠사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독경 읽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성원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며 어느 때까지라도 선진자요 선강자로 받아들여질 것이오늘
지금 강자들은 흔히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것으로 유일한 수단을 삼나니 어찌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으리요. 약자라고 항상 약자가 아니라 점점 그 정신이 열리고 원기를 회복하면 그도 또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요. 약자가 깨쳐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되면 전일에 그를 억압하고 속이던 강자의 지위는 자연 타락될 것이니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중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 일산 수행 예법을 마음에 대조하시면서 암송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던나니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금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전산 중앙 종보사님의 신년 법문을 영상으로 받들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원기 108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해까지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소가 되고 묵은 업력들이 다 소멸이 되고 그래서 살기 좋은 그런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되기를 마음 깊이 염원을 드리고 특히 우리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신 대종사님 제자가 된 제가 줄과 모두는 우리가 먼저 그 세상을 만드는 그 법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먼저 실천해서 내 주위에서부터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강약 진화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강약 진화도는 최초법어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인데 처음 교단 들어와서 이제 최초법어라고 하니까 그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인 것 같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사실 최초법어가 우리 교리에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하신 법문이니까 중요한 법문으로 그렇게 알고 정제에다가 수록을 해놓았는가 보다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법어를 보면 수신요법, 제가요법, 그 다음에 강약진화, 강자약진화상요법 이렇게
그렇게 되어서 어찌 보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데 치국은 빠져 있고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빠져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때가 일제하라 아마 치국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치국의 뜻은 제가에도 이미 조금 담겨 있고 한 나라를 축소시켜 놓은 것이 가정이고 가정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한 나라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강약진화의 도도 이제 물론 세계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그것이 작게 보면 또 한 나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정도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저 지금 영광교구장 선명교무지 선명교무가 그 창건사 정산조사께서 쓰신 창건사를 책자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또 한번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요즘 보는 창건사가 참 색다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건사는 정산종사께서 그 대종사님 탄생하고 대각의 시설까지만 당신이 같이 경험을 못했지 그 후에는 아마 그 교단 창립 과정이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 전부 겪어서 나오신 더군다나 창립 PPD 이래 12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짓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당신이 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이제 직접 안 보신 것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아, 이 창건사 이것이 정말 소중한 법문이로구나. 우리 법인이 나왔다는 것도 후대에 가면 그것은 꾸민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양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당시 직접 겪은 일을 하다가 써놓으신 것이거든. 그래서 이 창건사가 이게 굉장히 소중한 참 소중한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앞에서부터 한 번씩 읽어보는데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그 옛날 성자들을 이제 깨달으신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전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보시고 내가 한 것을 과거 성자들에서 이미 아셨구나. 그런데 이제 그 아신 그것을 표현하, 이렇게 나타내서 그 회상을 여실 때에는 심천이 있다. 깊고 옅음이 있다. 그런데 잘 그 자리를 깊이 잘 밝히고 원만하게 밝히신 것이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으로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거가 보면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오신 것이, 그 다음에 나오신 것이 최초 법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거기에 최초 법에 뭐라고 되어 계시냐면은 현 사회를, 대종사 현 사회를 보신 첫 감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창건사의 표현이. 대종사께서 현 사회를 보신 첫 감상. 이 표현도 참, 저는 최초 부부라도 말씀을 더 재밌다라고 이것이 현 사회를 보신 첫 감상.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아시기 전에는 그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모진 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시고 그 고생을 하시고 그 고민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막상 진리를 깨달으시고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 이것을 가르쳐서
진리적 생활을 하게 하냐, 이게 이제 더 주소일념으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짚어 생각해 보면은 대각 하신 후에 얼마나 이 그 지혜광이 솟아오르시고 그냥 되는 대로 밝아져 버리니까 그러셨으면 누가 나 모르는 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러하실 정도로 그런 지혜가 아주 그냥 막 이제 나중에는 뭐 그렇다 어두워지신 건 아니겠지만은 나중에는 회상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때만은 조금 뭔 일을 할 때 그러시다 이렇게 또 하셨는데 그때 당시야 막 대각하시고 불과 몇 년 4, 5년 이렇게 해서 그때야 그냥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현 사회를 보신 첫 감상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당신 이제 이 회상을 열려고 생각하시고 그런 시각에서 그 사회를 바라볼 때에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첫 감상 아니겠어? 그냥 느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이 초보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진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법문이로구나. 그러면은 그 수신의요법 제가의요법 여기에도 물론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뜻이 담겨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사유를 놓고 당시 보신 것은 강자와 약자를 진화시켜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신 거죠. 강자 약자 진화시켜 강자와 약자를 진화시켜야겠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식이 짧고 부족하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저 명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옛날에 강자 강약 진화라는 말 있습니까? 그 전에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강약 진화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약 대립이라든가 강자가 약자를 수탈한다든지 뭐 이런 대립적인 개념의 말이 있어도 대종사님께서 쓰신 강약 진화라는 말씀은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종교가 되었든 어디 사상이 되었든 그런 것을 잘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인자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 첫 감상이 그러면은 바꾸 말하자면은 과거 세상은 강약 진화가 진화를 못했다는 뜻이거든. 이게 사회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근본을 뚫고 보면은 이 사유라는 것은 강자와 약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강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강약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잘 살면 좋은 사회인데 결국은 과거 사회는 이게 서로 수탈하고 뺏고 약탈하고 대립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미래의 밝은 세상이 오는데 그 세계를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할까 이거 생각하실 때에 아 이거 이 강자와 약자를 진화시켜야 되었구나 이렇게 큰 방향을 정하신 거 아닌가. 제가 처음에 그 교단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그냥 사막 가지고 참 판문을 많이 하셨어요. 뭐 사원 사회는 거의 들어보들 못 오고 늘 말씀만 하시면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공부해야 하는 것 같다. 사막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교리가 사막 8조 사원 사회가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막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뭐, 그, 살고 나중에 이제 점점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럼 뭐 사막 공부도 못 하려고 하냐. 이렇게 되니까, 이 사은이 중요해지더라, 사은이. 응?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이 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견생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견생에 대한 거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이, 아, 그, 이제, 사은을 알면 견성이다.
화신불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사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생각이 들고 오니까, 아유, 정말로 사은 법문이 어마어마한 법문이로구나. 응? 기가 막힌 법문이다, 이것이. 근데 이제 조금 더 세월이 흐르니까, 그 다음에 사유가 눈에 띄더라고요, 사유가. 그 전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대중사님께서 사막과 사은 등은 이것은 변할 수 없지만 기타는 뭐 어쩐다 이렇게 하신 말씀 있으시니까 사유도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뭐 저는 틀린 말이라고는 안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때도 난 생각에 그 말씀하신 시대라는 것은 무수겁내에 드나들면서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맡으신 부처님, 저런 시대를 맡으신 부처님, 뭐 한국 사회, 어디 사회, 응? 또 백년도, 천년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그렇게 봐야 되지 않냐. 이게 대종사님께서 책임 맡은 그 시대에는 이 사유로서 이제 이 사회를 다시 강령을 삼으신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강약진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더 확실해졌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교리가 사막을 해가지고 사은을 하고, 근데 실제로 이 사회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말씀이 재생의세라고 의세, 재생의세, 세상을 광대무량 낙원을 만든다 할 때, 그러면 그 광대무량 낙원을 만든다 할 때 최종 귀착점이 어디냐? 그것은 사효실천이다. 사효실천이 되어야 평등세상이 이루어지니까, 평등세상이 되어야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사효가. 근데 그전에 저는 우리 일상수요법 보면 아홉 조목인데 그중에 사효가 네 조목이잖아요. 그 중요한 사은은 한 조목이고, 그러면 그것이 그저에는 이제 사유는 각각 서로 성격이 다른 게 이렇게 합칠 수가 없으니까 네 개를 해놨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왜 합치려면 합치지 왜 못 합치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 그러면은 광대무량한 낙원의 실질적인 내용, 그러면 그것은 그 이 사유가 실현되지 않고는 그 사유를 과연 낙원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현 사유를 보신 첫 감사, 첫 감사인과 동시에 이 사회, 앞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양반은 근본 구상.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어떤 사회를 만들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결복교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물론 사은, 사막 다 뭐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법문이 거지만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사회의 세계를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이 사유 법문을 잘 구현을 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 교단부터, 우리 교단도 사유 실천이 제대로 되냐?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지금도. 우리가 어쩐지 모르게
과거에 해왔던 인습, 어떤 관습, 뭐 이런 생각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저 그냥 이렇게 지나 흘러가는 것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하여튼 이 사유가 실천되는 이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 자력양성은 자력생활을 하자는 것이니까 자력생활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의지해서 하는 건 사실은 그래서 노예생활이거든요. 내 몸이지 않는 노예생활이 남한테 의지하면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 때가 내가 주인이지 딴 사람한테 의지해 살면 내가 그것은 그 사람한테 노예가 된 거 아니야. 그게 그 전에 대순장경에도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할아버지, 노인이 집행이를 짓고 가시니까 증산천사께서 그 양반 집행이를 뺐어요. 뿜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 노인이 집행이를 짓고 가시는데, 그거 좀 무더운 짓 아니야. 근데 노인도 그것을 하면은 그게 이제 자력생활을 말씀 것이란 말이에요. 대종사님도 초창기에 그 어떤 젊은 분이 와서 구걸을 하니까 네가 이 앞마당을 쓸어라 그러면 밥을 주마 그랬더니 거지한테 일시킨 사람 처음 봤다고 그리고 안 쓰고 갔어. 그러니까 옆에 제자가 아이 세상에 부처님이 그 저 백분사로 오면 조금 밥 좀 주워서 보내시지 그렇게 인정 없이 그런다 해가지고는 몰래 밥을 챙겨서 드렸어. 그 가는 거지 불러다가 이제 먹였는데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 그 분을 불러서 너는 나보다 자비가 많아가지고 응? 그 사람은 그 전에 그 복지를 그것이 복을 지금 못 지어가지고 이승에 와서 거짓옷을 하고 앉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 짓는 그 종자를 심어주려고 이걸 좀 쓰라고 했는데 너는 나보다 자비가 많아가지고 이놈아 그 혼내시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초창기에 어른들 사시는 거 보면은 절대 남에게 아니 이게 개인적인 생활도 남에게 의지를 안 하시고 어떤 기관이나 뭐 이런 거 설 때에도 가급적 자력으로 그것을 내 책임이면 내가 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셨지 그것을 그냥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셨거든. 언제 한번 그 원로 어른이 한번 저한테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말씀 안 드릴게요. 요새 보면은 풍조가 안 좋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이런 것을 종법사가 이런 것을 바꿔야 한다 그러고 아, 뭐 어떤 일이시냐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이 이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고 그것이 이제 오해하면 안 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집을 진다 교당 가서 교당을 지어 그러려면은 대종사님 정신은 우선 거기에 있는 교무와 교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먼저 한다 그 말이야. 10원이면 10원, 5원이면 5원. 응?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남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노력을 들으면서 남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니까 말하자면 복지라 그 말씀이지 복 권선이죠 권선 그것은 대종사님 정신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대체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초창기에 대종사님께서 저축조합 하시고 금주단연 그거 하시고 그것부터 시작하셨거든. 이게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자력 양성 조목이더라. 자력 생활 조목이더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맡으면 하여튼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자연적으로 그 진리가 응하는 그런 이치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초창기 대종사님 정신이다. 또 하나 이제 자력양성은 인권평등이라고 그러셨는데 남녀 권리동일이라고 하셨거든. 남녀 권리. 이제 우리 교단이 4대가 되니까 내가 한 말씀 드려봐야 되겠어요. 남녀 권리동일을 말씀하시고 제일 그것을 이제 모든 제도의 남녀가 권리랑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남녀 권리 동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본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본위를 무시하고 남녀 권리 동일을 실현하신 것이 있으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수의단을 구성할 때 그때의 남녀 위치라는 것은 지금 모형 다르거든요. 그 뭐 학문 말하자면 이렇게 지식 수준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그 남녀가 같더라니요. 그런데 지자본위로 하면은 남녀를 갖다가도 남자 차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남녀라는 것을 무시하고 지자로서 9명 뽑아야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남자 9, 여자 9을 뽑으셨거든. 똑같은 수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 이제 일반은 잘 모르는데 내가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는 지금 단장은 한 분이고 남녀 9인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기 16년에 지으신 통치조단규약. 그건 대종사님께서 친히 다 친감하시고 해가지고 나오신 그 것이니까.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남녀 남녀 구인만 동수가 아니라 단장까지 남녀 열 사람이 동수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근데 이제 다 어떻게 그랬는데 이제 그때 대종사님 계시는데 대종사님 단장 옆에 또 단장을 누구를 세우기가 그때는 좀 그랬을 테니까 거기 이제 단조학을 붙여가지고 다만 창립 1대까지 창립 1대는 원기 36년이에요. 창립 1대까지는 대종사가 남녀 단장을 겸대한다. 겸한다 그 말이야. 안 둔다가 아니라 겸한다. 그랬다가 그 후에는 이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창립 일대까지 생존해 계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대종사님 당대에 실현은 안 되고 또 이제 그 뒤를 이으신 정산용사, 태산용사 이때도 교단직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그것이 실현이 못 되고 그렇게 해서 3대 말까지 지금 왔거든.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래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그러면 그 조목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넣을 필요가 있냐 하다가 그때 그 단장을 남녀 단장을 안 둔다고 해도 누가 거기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 말이죠. 그러면 거다가 넣어놨다는 것은 후대를 생각하고 넣어놓으신 것이지 당신들이야 그것이 되리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대를 결산하고 교단 4대는 정말 이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때니까 이런 점도 이게 자력양성, 남녀 권리 동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생각도 해볼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지자본. 그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리지 말아라. 거기에 보면은 노소도 있거든, 노소. 나이가 많은 분, 적은 분. 한번 우리 이제 여기는 주로 출가가 많이 계시니까 생각해 볼 일이야. 우리 교단은 노소에 안 끌리나.
제가 볼 때에는 현재 교단이 지자본으로 운영된다고는 저는 못 봐요. 상당히 연조가 중요시되는, 왜냐하면은 처음에 다 오면은 언니, 동생, 형님, 동생 이렇게 해서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장자를 우대하는 이렇게 그 또 과거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아름다운 풍수이 그런 거. 그런데 어디가 연장자 우대하라는 말은 어디도 없거든 지금. 연장자를 딴 말로 바꾸면은 범납. 먼저 들어온 사람 우대해라. 이것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자본위가 실현되는 교단이라야, 우리 대중사의 말씀처럼 지자본위가 실현되는 교단이라야 진취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고다. 그리고 이제 이 타자녀교육. 그래도 가르치는 것은 우리 교도님들이 보면 많이 관심도 있고, 제가 영상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저는 뭐 권선할 줄을 몰라가지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도 못 오고, 그래도 장학금이 제법 들어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이렇게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것도 지금 전체가 다 이렇게 번져있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여건 따라서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공도자 숭배. 공도자 숭배도 지금 교단이 한참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숭배, 공도자 숭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숭배. 하나는 내가 그 공도 정신을 실현한다. 요 두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실현하는 입장에서 공심이죠. 그래도 저희 교단은 구인선진 그런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이 공심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이 공심도 지금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씩 흐려진다고 할까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효정신을 남에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정신이 아니라 우리 참여한 교도님들부터 교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출가 전무 출신하신 그분부터 전무 출신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이렇게 해서 사회정신을 잘 구현을 하면 대행사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인권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하여튼 코로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저번에 그 좌산 상사님께서 언남교당 봉부식 법문하실 때 그 난 그 말씀을 처음 받들었어요. 그 저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재법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참 묘법이 나왔다. 묘법이 나왔다. 그 말씀을 몇 번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받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묘법이 나왔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묘법이라고 하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는 이것이 맞는 생각인가는 모르겠는데, 사막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 대중사께서 말씀하신 사막도 묘법은 묘법인데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시대에 맞게 좀 이렇게 하신 것이고, 사은도 어찌 생각해보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리화된 사은 어쩔지 몰라도 그때 이미 이열은 대각이신 분상에 네 가지 은혜가 딱 잡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다 당신이 아신 것인데 왜 그 묘법이 나왔다고 감탄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생각에 그 거기서 말하는 묘법이라는 것은 나는 사유가 아닐까 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강좌에서 진화성 요법을 그때는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도 크게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유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강자가 더 강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되게 할까 이거 방법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사유로서 하면은 이것이 보면은 묘한 것이 있어요. 자력양수가 공도에서 송배가 이렇게 서로 맞붙이는 면이죠. 자력타력. 또 지자와 교자 가르치는 거 이것이 또 맞붙이는 면이 있지. 이거 묘한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자분이 두 개는 약자가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은 강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음양상승같이 이렇게 묘하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속으로 생각에 그 감탄하신 것이 무엇일 것 같더니 생각하다가 사유를 가지고 그렇게 감탄하셨나. 근데 정말 이것이 묘법은 묘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유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느껴진 것이 정말 대종사님 법은 어디 한 구석을 보든지 이해 말하자면 그 왜 그렇게 왜 이것을 하면 이런다는 것이 왜 그럴까 이런 것이 한 군데도 없다. 참 뭐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게 되어 있고 대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이게 사유도 실천을 하면 평등 사회가 되지 않을 수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제 지금 금년이 3대 말 결복기 온 이러는데 우리 대종사님 법을 가지고 뭐 빨리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뭐 생각하실 일은 없고 정말 이 법 대종사님 교법을 그대로 하나라도 실천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있게 책임한 게 이거 뭐 절대로 안 될 일이 없는 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대중사인 법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저는 그전에는 광대물이라는 낙원이라는 것이 펀 그냥 미래고 그냥 무슨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리를 보면은 꿈이 아니야. 그냥 현실이 현실. 이것이 교리가 실현되면 그대로 낙원이 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신감도 가지고 책임감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지 제가 출가 전 이제 교도님들부터 금년에 건강하시고 참 저희가 무슨 복으로 이 회상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이 있은 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잘 합례를 잘 지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영상을 통해서 본문을 받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법이 정말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안정을 받고 열심히 교법 실천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의 핵심인 사유 실천으로 우리 모두가 강자됨으로써 원만 평등한 대낙원 세계에서 함께 즐기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성가 82장 세상의 강자들아를 부르겠습니다. 이
많이 기다리셨죠? 강연 순서입니다. 오늘은 변인경 총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네요. 네, 오늘 설날입니다. 설날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덕담이 무엇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을 준비 다 하셨나요? 저는 새해 들어 이미 첫 번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받으셨을 텐데요. 뭘까요? 바로 신성절에 받은 달마쿠키 바구니에서 뽑은 법문 말씀입니다. 그때 법문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2주 만에 강연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강연의 주제를 제가 2주 전 교화단에서 이 법문을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권리,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다니라. 대종경 요운품 사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 법문을 딱 뽑고 읽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나는 돈, 지식, 권리 다 별로 없는데 왜 이 법문을 뽑았지? 내가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아직 돈, 지식, 권리가 별로 없나? 였습니다. 그런데 법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내가 마음을 바르게 하면 돈, 지식, 권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지식, 권리 싫으신 분 계시나요? 이것들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이것들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뉴스나 영화,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요즘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나요? 저는 다 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차곡차곡 준비해서 20년 뒤에 그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 가해자들은 고등학생 때는 부모의 돈, 지식, 권리들을 뒷배삼아 폭력을 가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누군가에게 갑질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가해자 중 가장 설 1위인 그 가해자 딸의 담임선생님으로 나타나면서 가해자가 자기 딸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될까봐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딸을 괴롭힐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인과보응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죄악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종사님은 바로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르게 사용한 것일까요? 일단 마음을 잘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그 마음 작용을 어떻게 했는지 반조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저녁에 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요. 영빈 교무가 먼저 제안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은수, 민수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식탁에 모여 저녁 9시쯤 되면 각자 일기를 씁니다. 그동안 정토가 된 이후에 제 삶에서 보면 은수가 뱃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전 먹이던 시절에 그나마 얘기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 원불교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시도도 해보고 또 정토 온라인 모임을 하면서는 마음일기라는 앱을 통해서
몇 번씩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럴 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을 때 감각강상과 심신작용 처리만을 쓰는 게 아니라 상식개념도 체크를 하면서 내가 마음을 바르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준으로 참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화단에서도 이 개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이 삼식개문을 지키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길이요, 그리고 죄를 받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불교 대사선에서는 죄복에 대해서 인간이 현실적으로 받게 되는 죄복은 인간의 심신작용의 결과이다. 곧 몸과 입과 마음, 삼업을 통해 선업을 지을 경우 복을 받고 악업을 지을 경우 죄를 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받게 되는 죄복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인과의 원리에 따른다. 매일매일 마음 한번 내고 몸 한번 움직이는 것이 옳고 그름을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 죄와 복으로 나뉘게 된다. 마음과 몸의 작용이 죄복의 근원처인 셈이다. 따라서 대종사님은 죄복을 결정짓는 심신처리권을 일기로 기재케 하여 죄복의 결산을 하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문을 체크하고 일기를 쓰면서 느낀 점은 경계를 당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빈 교무가 집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어락을 보는 순간 제가 생각하는 도어락의 잠금 버튼 방향과 다르다고 느끼고 영빈 교무에게 왜 잘못된 방향으로 해놓냐고 따지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버튼 방향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그 다른 방향의 모습이 제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자 영빈 교무가 저에게 직접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며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원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저의 습관으로 바로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 마음을 챙기고 더 고집을 피우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보는 여유가 생김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가 싸웠던 많은 일례들을 떠올려 보면 저의 고정관념, 아만심이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그랬던 경우가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일기법과 법문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챙기며 악업은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공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매 순간순간 그리고 공부심으로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여 새해 받으시는 모든 복들이 영원한 복으로 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순서여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는데도 평상시에 워낙 또 열심히 마음 공부를 잘 하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글로 된 우리 경전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하는 우리 교도님들의 살아있는 공부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더욱 마음이 챙겨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회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2년 결산 보고 및 교도 훈련 관련해서 잠깐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공양은 담타원 김복회 교도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30장 교당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속 깊은 마음 공부로 하루하루 새 마음으로 웃는 나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원불교 필라델피아 교단 1호 정례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잘합시다.모두가 은혜입니다.